안녕하세요, 이만성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식품, 이제 발효 음식을 이제 어떻게 먹으면 더 좋은가? 뭐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 근데 좀 더 이제 유익하게 도움이 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이제 새벽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도 이제 세수는 했습니다. 오늘 하고 혼자서 이제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제 이야기 중에 뭐 약간 지루한 게 있더라도 뭐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유산균, 이제 요즘 이제 유산균이 막 그 저 텔레비 이렇게 틀면 온데 무슨 유산균 20억 마리 뭐 100억 마리 뭐 이런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방송도 이제 뭐 이제 유산균이 몸에 좋다,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 뭐 같은 말이죠. 예, 이제 그게 이제 몸에 좋다. 그리고 우리 장내 이 미생물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장이죠. 장내는 이제 유익한 미생물, 그러니까 사람 몸에 좋은 미생물, 그리고 사람 몸에 나쁜 미생물, 이제 유해한 미생물, 그리고 중간자 미생물, 요렇게 세 종류의 미생물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상식적으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미생물만 많이 다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좋은 미생물만 있으면 이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자기들을 괴롭히고 저항하는 이제 그 나쁜 미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이 더 약해집니다. 우리가 군대로 따지면 이제 평화가 만약에 100년, 200년 이렇게 막 된다 그러면 그 군대가 훈련할 필요가 없죠. 뭐 100년, 200년 동안 계속 평화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약간의 그 저 뭐 이런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러면 그 군대가 훈련을 많이 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제 몸속에 좋은 미생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손에도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뭐 이런 공기 중에도 미생물들이 있죠. 또 사람들과 악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뭐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죠. 곳곳에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접촉에 해가지고 이제 내 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코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아니면 몸에 이렇게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생물들이 다 좋은 미생물만 있으면 아마 인류는 멸종을 했을 겁니다. 이제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 사람한테 유익한 미생물과 사람한테 해로운 미생물들이 서로 세력 싸움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인체는 이제 힘을 길러 나가는 거죠. 군대가 이렇게 적들한테 둘러싸이면 이제 이렇게 강한 이제 훈련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힘을 길러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체에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걸 이렇게 특별히 먹을 필요가 없어요. 뭐 건강하니까. 그리고 이제 내 인체에 좋은 미생물의 비율이 많이 있고 건강한 미생물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몸에 좋은 거, 그리고 이제 건강한 음식들, 그리고 뭐 싱싱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잘 드세요. 그리고 그런 걸 또 절제하면서 또 잘 먹습니다. 근데 이제 내 뱃속에 나쁜 미생물,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미생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꼭 몸에 해로운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피자, 햄버거, 라면,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튀기고 볶고 찢고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스턴트 음식, 그 다음에 불량 음식, 이제 이런 음식들을 저는 되게 많이 이제 찾았었습니다. 그걸 먹으니까 이제 살도 많이 찌게 되고 몸도 뭐 나이에 비해서 영 건강하지 않게 되고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음식도 바꿔보고 또 미생물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이제 이 미생물 파는 사업을 합니다. 이제 그 황세란의 유인균, 이제 유인균이라는 거는 유익한 인체 균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유인균 요 미생물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죠. 명색이 이제 이걸 판매하는 사람이고, 이거보다 또 좀 더 좋은 거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이 유인균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균입니다. 유원 플러스균,
이제 이것도 요즘 이제 조금 제법 소문이 나서 그런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색이 이 미생물을 파는 일을 이제 유익한 미생물이죠. 사람 몸에 유익한 미생물만 모아놨는데 이 미생물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생물을 100일을 연달아 먹어본 적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똥도 잘 나오고 속도 편안하고 해가지고 좋네. 그리고 이제 조금 좋으면 또 안 먹습니다. 귀찮거든요. 이걸 먹으려면 귀찮아요. 매일 이거 찾아가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보약 먹어봤습니까? 보약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찾아 먹으라고 그러면 그 보약이 문제가 아니고 그 먹는 게 고역입니다. 그래서 때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특히 약도 마찬가지 뭐 밥 먹고 난 뒤에 뭐 30분 아니면 뭐 언제 이렇게 먹어라. 그거 시간 맞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이렇게 드시는 분들 보면 이제 요즘은 약 타이머 앱이 있습니다. 이제 전화기 스마트폰에 또 울리면 아, 약 먹을 시간 해가지고 약 먹고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맞춰가지고 뭘 먹는다는 게 힘이 들어요. 예,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먹고 물만 마시면 되는데 그게 왜 힘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명색이 미생물 파는 일을 하면서도 이걸 100일을 먹어본 적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술만 마시고 뭐 불량 음식 좀 먹고 그러면 이제 몸이 딱 표가 나죠. 여기 다 조금 뭐 톡톡톡 이렇게 표가 나면 이제 욕을 뭐 한 10일 정도 먹어버려요. 먹으면 또 뭐 똥도 좀 누고 뭐 쪽 하면 또 몸이 또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또 잊어버리고 안 먹고 이러는데 제가 어느 날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100일을 한번 먹어보자. 100일을. 그것도 제일 쉽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한번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만한 이제 그 다이어리를 이제 하나, 구매를 해서, 먹은 날에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참 잘했어요. 여기 문방구 가면 도장 팝니다. 한 개 천 원인가 이천 원 합니다. 그걸 해가지고 탁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이어리 표에 100일 거를 이제 벽에다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먹은 날, 안 먹은 날 이렇게 도장을 막 찍다 보면 어느 날 도장이 탁 비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안 먹었구나. 계속 그게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마치는 날이 100일이 아니고 101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한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을 출장을 갔다든지 뭐 이렇게 출장을 가면 그것도 못 챙겨 먹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100일이 아니고 110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120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했든 이제 못 먹은 날은 이제 전체 제가 약속한 스스로 약속한 그 날짜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일을 제가 먹어 봤습니다. 먹어 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기도를 해도 100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물 떠놓고 뭘 하도 100일을 합니다. 또 뭐 결심을 하더라도 100일.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뭐 할 때 100일 뭐 목적 달성 뭐 100일을 굉장히 한국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발효 미생물 내 몸에 좋은 미생물도 100일을 먹어보자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100일을 먹어보니까 확실히 이게 몸이 바뀌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100일을 먹은 그게 뭔가 하니 야구르트예요. 요구르트. 이 유인균이라든지 아니면 이 유원 플러스균 요거를 그거를 넣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유를 사는 거죠. 이제 우유를 사 가지고 이제 제일 싼 거 그러니까 뭐 저지방 우유라든지 뭐 고단백 우유라든지 이런 거는 발효가 안 됩니다. 뭐 안 되진 않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유, 이제 보통 우유, 뭐 제일 싼 거, 이제 그 우유를 이제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약간 미지근하게 이 손가락을 딱 넣었을 때 미지근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유인균을 넣던 아니면 유원 플러스균을 넣던 이거는 이제 비싸서 이제 근데 사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넣을 때 요 안에 보면 스푼이 있거든요. 1g짜리 스푼이 있습니다. 이제 이 스푼 자, 넣을 때 여기 1g짜리 스푼 한 스푼 내지 두 스푼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150g이거든요. 150g이니까 실제 그저 75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야구르트만 만들어 먹는다 그러면 75번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구르트 1리터를 만들었다. 1리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1리터를
하루 만에 못 먹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이틀 이제 뭐 저 이렇게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틀 만에 이제 하나씩 먹었는데 저는 그래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틀에 하나씩 나눠 먹었죠. 근데 이틀에 하나 먹는 것도 아침에 그거 먹고 나면 밥을만 먹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야구르트 500ml를 한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1리터를 만들면 보통 이제 저처럼 많이 먹는 사람은 한 이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한 3일, 4일 정도 먹어요. 그러면 요거 2g 꼴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야구르트 만들어가지고 저기 3일 내지 4일을 먹으니까 요거 150g 한 통 같으면 75일이 뭡니까? 210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반년 넘게 야구르트를 매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먹어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우유에 넣어서 야구르트를 만들라는 거는 이제 그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냥 이걸 먹어도 좋죠. 그냥 먹어도 좋은데 이제 이게 워낙 비싸잖아요. 이제 워낙 가격이 이제 그 비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싼 걸 여러분들이 막 스푼을 퍼가지고 하루에 서너 번씩 먹으면 한 달이면 이거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돈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요거를 우유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요즘 발효 기계가 있어요. 발효 기계가 이게 한 2-3만 원밖에 안 해요. 되게 싸요. 그래서 이제 그 발효 기계에다가 넣고 이제 우유 넣고 요거 넣고 이제 일정한 비율대로 이제 발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스위치 딱 눌려 놓으면 그다음 날 요구르트가 됩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맛있는 그런 요구르트고 그 요구르트를 냉장고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3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넣어 놓는 거예요. 넣어 놓고 아침에 드시던 저녁에 드시던 하나를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한번 먹었다가 좋아지느냐? 아니죠. 두 번, 세 번?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10일, 한 달, 두 달, 석 달 이래가지고 100일, 그러니까 석 달 열흘이죠. 딱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아랫배가 편안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똥이 쑥 나옵니다. 똥이 쑥 나오고 이 아랫배가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속이 편안하고 똥을 쑥 싸고 나니까 잠이 어떻게 되죠? 푹 자집니다. 잠이. 그래서 속 편하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아니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건강의 기본이고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히 이제 뭐 비싼 약들 뭐 이런 거 먹으면 어디 좋다더라 뭐 먹으면 뭐 이렇게 혈액순환이 된다더라 뭐 하면 된다더라 다 비쌉니다. 뭘 먹으면 또 면역물질이 뭐 생겨가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뭐 주고 다 좋죠. 근데 전부 돈이 많이 들고 비쌉니다. 근데 야구르트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셔도 이 유원 플러스균이 아무리 비싸다고 그래도 하나 사놓고 여러분 드시게 되면 거의 뭐 이 뭐 한 석 달 먹고도 이건 뭐 얼마든지 남잖아요. 온 식구가 다 먹어도 남습니다. 균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건강의 제일 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건강이라는 거는 평범한 걸 잘하는 거예요. 유별나고 뭐 독특하고 특이하고 그다음에 뭐 희귀한 그런 약을 먹는다 해가지고 그게 건강해진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이제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된장찌개에다가 그다음에 뭐 이거 저 총각김치에다가 그다음에 뭐 장아찌에다가 아주 건강한 음식만 여러분 삼시세끼를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래 한 석 달 정도 먹고 나면 얼굴에 살이 붙으면서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식당밥도 먹어야 되죠. 불량 음식도 먹어야 되죠. 또 때로는 때를 걸어야 됩니다. 식사를 걸어야 되죠. 식사 거르고 또 저녁에 또 한 잔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삼겹살에 또 소주까지 또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몸이 건강해야 건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좀 잠 좀 자려고 그러면 낮에 있었던 일이 막 또 올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소화가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아침에 똥 누르면 이게 똥인지 물똥인지 뭐 냄새는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인들은 시달리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량 음식에 시달리고 그리고 일에 시달리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편안하다 뭐 그런 걸 바란다는 게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쁠지언정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작은 거 정말 할 수 있는 거 야구르트 만들어서 내가 100일 먹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100일 뒤에 분명히 여러분 몸이
이렇게 달려져 있고 아랫배가 편안해져 있고 그리고 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미생물을 먹으면 장내 이제 그 미생물들이 당연히 건강해지죠. 건강해지니까 이제 저기 대변 활동도 이제 똥도 아주 건강한 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으면 우리가 이 미생물이 찾는 음식이 또 건강한 음식을 찾아요. 뭐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자꾸 찾아요. 그게 막 땡깁니다. 그러니까 맨날 고기만 먹던 사람들이 이걸 먹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안 먹고 불떼기를 막 찾습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고기 없으면 옛날에 밥을 안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기 없어도 밥 잘 먹습니다. 그리고 불떼기도 저는 지금은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바뀌고 나니까 몸이 이제 찾는 음식이 일단 건강한 음식으로 찾아지면 이제 입이 막 땡기면서 이렇게 찾아지면서 몸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얼마만큼 해야 달라지는데 100일. 100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야구르트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막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막 다 설명하려면 그렇고 해서 요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른 동영상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맨 끝머리에. 그걸 여러분들이 클릭을 딱 하면 바로 야구르트 만드는 방법. 골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동영상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우유 가지고 이제 발효를 했을 때 진짜 미생물이 있냐? 그걸 이제 눈을 봐 모르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이제 그 한국의과학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황세란 박사께서 직접 이제 미생물을 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그 두 가지 영상을 이렇게 연결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가 야구르트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죠. 이제 실제로 발효 음식에 미생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미생물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다 우리 건강하게 살자. 뭐 이런 뜻에서 드린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